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주말 쉬고 일요일인데 아우 속이 오늘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쉴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은 알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수성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황금동, 그 황금초등학교랑 황금중학교 붙어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이제 코너변에 위치한 건물인데 제가 이 건물 한 두 차례 정도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랑 내용이 좀 바뀐 게 일단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일단 임대도 거의 한 개 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건물 가진 내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 번 더 그 건물 집어봐 드리려고 현장에 가고 있어요. 현장 가서 제가 영상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 영상 잘 보셨습니까? 사실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도 임차가 되어 있고 보여드릴 거는 상가 하나 그거밖에 없어서 지금 한 블록 앞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바로 앞쪽 여기가 황금초등학교이고요. 초등학교 학교 앞에 보면 이렇게 학원들이 많이 입점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초등학교 담벼락을 끼고 올라가면 이제 황금 내거리 방향이죠. 도시철도 3호선이죠. 그 황금역 앞 강행으로 올라가면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는 길에 주변 건물 거래된 시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 건물은 20년도에 18억 5천에 실거래 거래가 되었고요. 이게 3년 됐죠. 3년 지난 오늘 건물도 고노 건물인데 현재 21억으로 가격이 확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가진 조건은 학교를 끼고 있고 가진 조건은 같아요. 그리고 상가 개수 그리고 주인 세대 등을 따지면 오늘 보러 가는 건물 이 내용적으로는 좀 더 괜찮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올라가는 이 담벼락 라인에도 이렇게 1층에 상가, 1, 2층 아니면 이렇게 상가 통상가 뭐 건축물을 예쁘게 지어 놓은 건물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건축물도 이처럼 예쁘. 그리고 여기 좌측 여기는 황금중학교이고요. 황금중학교 담벼락을 따라서 보면 바로 정면에 그 보이는 건물인데 건물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건물이 접한 도로 상황이 참 좋아요. 남쪽으로 8m, 서쪽으로 8m의 코너변에 위치해 있으니까 건물의 인물이 더욱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가리는 건물 없이 이 건물만 우뚝이 솟아져 있으니까 건물이 더욱 멋져 보이는데요.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 상가 3개, 2층에 상가 하나, 3층에 투룸 하나, 포룸 하나, 4층 주인세대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는 251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안산시 75.9평, 건축연도는 22년 4월 7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건물 약 준공한 지 1년 정도 되었네요. 매매 금액은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21억, 대출은 12억 있고요. 임대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이제 세가 놓여져 있습니다. 4억 9천만원, 현재 인수가 4억 1천만원 인수 가능한 건물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635만원, 은행 이자는 6% 적용을 했습니다. 600만원 제외하면 현재 나오는 건물의 수익은 35만원인데 건물 관리비 제외하면 사실 건물의 수익은 없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건물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공실이라고 하면 건물에서 보여지는 쪽 이제 남쪽 방면 1층으로 상가가 하나 비어져 있고 나머지는 현재 전부 만실로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가는
현재 뭐 배달업종 뭐 이런 문의가 많은데 음식점 식당은 제외하고요. 좀 깔끔한 업종을 놓기 위해서 이제 새가 좀 더디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은 이제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4층 주인세대인데요. 주인세대는 좀 사이즈 큰 걸 찾으시는 분들 이 주인세대 보시면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옥상까지 복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기에도 아주 좋은 구조로 그리고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임차가 되어 있지만 주인세대 보시거나 궁금하신 분들 나오시면 협의를 해서 건물 내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1층 코너변에는 핸드폰 그리고 서쪽변에는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 들어가 있고 주차는 이쪽으로 4대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코너변에 있기 때문에 코너 앞쪽이라든지 상가 앞쪽으로도 밤늦게는 뭐 주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 월수익 아무래도 아쉬운 점 아니겠습니까? 현재 2층 부분을 월세로 제가 전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월 전환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니까 2층 부분 월세를 전환했을 때와 그리고 월세로 전환하면 그에 대한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와 비교해서 제가 내역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비교해 보실 분 연락 주시면 제가 내역서 첨부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이 있는 위치는 바로 앞쪽 저기 보이는 게 바로 황금역으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도보로 올라가면 넉넉하게 뭐 10분이면 도시철도 3호선 황금역과 이제 어린이 회관역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위치이고요. 그리고 학교 담벼락 옆쪽 말고 오늘 건물 지나서도 이렇게 보면 예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제가 또 가격적인 면에서 왜 장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이 건물은 그냥 단순히 이제 복도로 8m 접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대지 평수도 비슷해요. 매매가격 19억 8천에 2년 전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 건축 연도는 2017년도 지은 건물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2022년도 중국나 신축 건물이고요. 그러면 오늘 건물 메리트는 뭐 또 더 느껴지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이 또 지어지고 있는 이 건물 보이시죠? 이 건물도 현재 옆 건물과 도로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 이 건물 아마 지어지고 건물 가격 나오는 거 보면 오늘 건물 가격은 정말 괜찮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건축물 지을 때 토지 매입 가격, 짓고 난 건축 비용을 더하시면 오늘 주인분 손해보고 급하게 정리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더해드렸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